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라는 개념부터.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문제에서 요런 꼴이 등장을 해. 세모부터 별까지 FTTT 꼴이 등장했어요. 오케이. 이걸 보고 생각이 나뉘어지는 게, 자, 먼저 별 또는 세모에 식이 존재하느냐? 오케이. 아니면 별 세모 모두 숫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게좀 달라져. 얘부터 갈게. 얘부터 간단해서. 그러면 별 세모 모두 숫자면, 그러니까 뭐 숫자가 뭐 뭘로 나올지 나도 모르죠. 오케이. 어쨌거나 모두 숫자라면 얘는 어떤 값이야. 될까요? 그러면 첫 번째, 세모부터 별까지 FTTT 이 적분 값을 뭐 K로 치환하세요. 식을 먼저 치환해서 집어넣을 거야. 두 번째, 그런 다음에 식을 세모부터 별까지 F, X, DX. 이걸 다시 한번 시 재현해낼 거. 그럼 얘도 지금 뭐니까? K거든.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나오냐면 K에 관한 방정식이 나올 거고, 그 방정식을 해결하시면 끝날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 꼴이 여러 개 있으면, 오케이, 그냥 연립 방정식이 되겠죠. 그치. 다른 건뭐 L 뭐 이렇게 놓고 치환해서 문제를 풀겠죠. 오케이, 보여줄게요. 잠깐만 찾아보자. 근데 먼저 이거부터 적분 변수가 아닌 문자는 항상 뭐하라고 그랬죠? 상수 취급하라고 그랬고요. 오케이. 그래서 웬만하면 인테그럴 밖으로 빼버릴 거야. 오케이. 될까? 그 정리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걸 먼저 가면 뭐 이런 얘기들인데 지금. 근데 얘부터가 맞구나. 그 전에 맞구나. 얘부터 가볼게요. fx가 얘래. 근데 몰라. 여기서 0부터 1까지 fx dx를 뭐 k라고 치환할게요. 그럼 fx는
4분의 3x제곱 더하기 k제곱 맞죠? k라는 숫자만 찾으면 돼요. 오케이. 다시 재현해라라는 건 요걸 다시 만들 거야. 즉, 양변을 0부터 1까지 적분할 거야. 얘는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4분의 3x제곱 더하기 k제곱 dx. 여기까지 만들 거야. 됐죠? 그럼 얘가 4분의 1x3승 더하기 k제곱 x 0부터 1까지 돼요? 맞죠? 근데 자 얘가 k였잖아. 이 새끼가 k였잖아. 이 새끼는 1 집어넣으면 k제곱 더하기 4분의 1 맞죠? 될까요?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더하기 k제곱 맞잖아.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k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4분의 1은 0이었다고. 얘 지금 k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맞죠? k는 2분의 1이네요. 그치? 그럼 얘가 2분의, 얘는 4분의 1이네. 그럼 fx가 뜬 거죠. 4분의 3x제곱 더하기 4분의 1. 그치? 0부터 2까지. 4분의 3x제곱 더하기 4분의 1을 적분하란 얘기고, 4분의 1x3승, 그죠? 맞죠? 더하기 4분의 1x, 0부터 1까지. 맞죠? 1 집어넣으면, 아, 2까지구나. 그럼 4분의 8, 그러니까 2, 더하기 2분의 1, 2분의 9가 답이겠네요. 어? 나뭐 잘못 갔나? 2 더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5인가? 그지? 어, 이거네요. 오케이. 한번더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건 t에 관한 적분이라고. 그럼 얘는 숫자 취급해야 되니까 fx는 6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0부터 1까지 ftdt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나서 0부터 1까지 ftdt를 k라고 치환하면, 다시 한번 쓰면 fx는 6x제곱, 여기 k니까 2kx 더하기 k. 이렇게 되죠. 그럼 k를 구하자는 거지. 그럼 다시 0부터 1까지 fxdx를 하면, 여기서 0부터 1까지 6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 d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k야, 그죠? 적분하면 2x3승 더하기 kx제곱 더하기 kx 0부터 1까지. 그럼 1 집어넣으면 2k 더하기 2죠. 어, k는 그래서 마이너스 2였네요, 그죠? 그죠? 나한테 구하라는 게 이게 k 아니었나? 즉, 마이너스 2 답이죠.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네. K에 관한 방정식으로 해결하는 얘기야. 간단하죠? 얘는 간단해요. 자, 이제 결과세모에 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기본 생각은 얘는 결국 라지 FT 세모 별. 그래서 라지 F 별 빼기 라지 F 세모였던 생각이에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꼴이 등장을 해요. 기본적으로 얘가 등장을 했을 때, 즉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는데, 라지 fx 빼기 라지 fa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건두 가지야. 자, 얘가 나오면 얘를 없애고 싶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를 없앨 거야. 오케이? 자, 그러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x에다 a 대입해. 그럼
A부터 A까지. FTDT니까 그냥 0 되는 거죠. 그치? 맞죠? 두 번째. 양변을 미분하면. 그죠? 얘니까. 이게 될 거고. 즉, 다시 이게 됐겠죠. 오케이. 스몰 F로 걸려보자라는 생각이야. 걸어보자라는 생각이야. 오케이? 될까요? 그럼 이렇게 하면, 숨도 나가면, 극한도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1,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tdt. 이걸 해달래. 이게 아주 기초적인 형태야. 오케이? 근데 이제 식이 변해도 생각은 똑같아요. 봐봐. 일단 얘를, x-a, 여기 그리고 라지 fx, 빼기 라지 fa.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얘가. 거기에는 리미트 x가 a로 간 거고, 이건 그럼 라지 f'a 아닌가? 그죠? 아, fa를 의미하는구나. 오케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볼게. 좀 어려운 걸. 얘부터 가보죠. 얘는 동시에 다 껴있네. 봐봐. 얘는 치환해야지. 그죠? 맞죠? E부터 X까지 FTDT는 마이너스 X3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KX. 그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X는 2대입하면 첩은 0이죠? 마팔 더하기 4 더하기 2K. 그죠? 2K는 4, K는 2대죠. 그래서 여기를 바꿔놨어. 이렇게 바꿔놨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양변 미분. 얘 미분하면 fx.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죠. f2가 된 거죠. 4, 3, 마이너스 12 더하기 4 더하기 2. 말이 답이네. 오케이. 될까?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좀더 볼게. 터프하다고 하니까. 얘가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건 모르긴 몰라도 얘가 x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어떤 뭐 gx라는 식이었다는 얘기하니까 뭔지 나도 몰라요. 그죠? 그럼 x에다가 또 y 대입하면 f 마이 더하기 4, 어차피 얘는 0이죠? 은 0이죠. 그죠? f 마이가 마사였군요. 일단 이걸 하나 얻었네요. 그리고 양변 미분해. 프라임 x 더하기 2x. 그죠? 더하기 fx. 그죠? 는 어쨌거나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x는 마이 대입할까? 그럼 f'2 마사 더하기 f 마이 0, 0. 그죠? 네가 마사야. 그죠? f'2는 8이죠. 이게 지금 x 플러스 2로 나온 나머지니까 f'2, f'2 마이 아닌가? 아, 여기 마이군요. 그죠? 잠시만요. 8, 답이죠. 이해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더 봅시다. 얘좀 볼게요. 이게 싫은 거야, 내 말은. 일단 첫 번째는 X는 1을 대입해요. 그럼 여기 어차피 전체로 죽을 거니까. 그지? A 더하기 2 더하기 B가 0이야. A 더하기 B가 Y야. 일단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는 먼저 식을 1부터 X까지 XFTDT, XFTDT 풀이첩곱 빼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FTDT 이렇게 바꿔놓자는 얘기야. 풀이친 다음에 이거 XFT 빼기 TFTT 하면 분배하고 그죠? X 밖으로 빼내줘. 여기까지. 그 다음 양변 미분할 거야. 자, 근데 얘 X라는 식이고요. 얘도 어쨌거나 결국 라지 FX 빼기 라지 F 1이라는 X에 관한 식이야, 그지? 양변 X로 미분하면 X 미분하면 1 곱하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X 뒤에 거 미분하면 FX, XFX 그래서 될까? 빼기 얘 미분하면 XFX 그죠? 은 2AX 더하기 2죠. 죽죠. 이걸 또 등장했으니까 또 X는 1 대입하네. 그럼 0. 2A 더하기 2는 0. A는 마이. 그럼 B도 마이. 그죠? 될까? 그럼 여기서 다시 또 미분해. 양변 미분하면 FX는 2A. 맞지? 얘또 미분했으니까. 즉, 마이너스 2이네. F1은 무조건 다 마이너스 2고, 그지? F는. 마일, 마일 곱하면 1. 됐어요? 이해 갈까? 그래, 이런 거. 근데 좀더 어려운 거. 얘좀 가볼게요. 이게 뭐냐라는 거지. 봐봐. x-1, x 플러스 1로 바꿔놓을게요. 얘는 라지 fx 빼기 라지 f1. 맞죠? 빼기 스몰 fx. 이렇게 될까? x 1로 가면 얘 0으로 가죠? 얘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요, 그죠? 일단 F1은 0일 거야, 그죠? 됐죠? 그럼 얘가 말하고 있는 게 라지 F' 1 곱하기 X에 1로 가면 2분의 1, 그죠? 맞죠? 빼기, 얘도 이 부분이 지금 F' 1, 스몰 F' 1 되죠? 곱하기,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되겠다. 그게 3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2분의 1 스몰 F1이 되지. 이렇게 되죠. 얘가 근데 0이었다면. 오케이. 이렇게 들어간 얘기야. 되니? 얘도 한 번만. 마지막. 얘는 이게 결국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나타내는 x-2분의 라지 fx제곱 빼기 라지 f4지. 그러면 이거 어떠냐는 거죠. 이 밑엔 사실 x제곱 마이너스 4, 즉 얘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몇이야? 라지 f' 4야. 곱하기 4, 즉4 스몰 f4는 하고 묻는 거지. 나한테 묻는 건 이거예요. 그럼 얘를 볼게. 라지 F랑 스몰 F랑 동시에 등장하니까 양변 미분할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 아,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X, F'X는 얘 미분하면 스몰 F가 되고요.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x. 그죠? 죽자. 얘니까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더하기 4x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이렇게 됐죠. 나한테 묻고 있는 게 4지. 16, 8 마이너스 24 더하기 16 더하기 1 마팔 마치 마이너스 28 이렇게 답되고 오케이. 요런 얘기입니다. 일단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넓이 적분.